몰아서 점수를 냈던 엄상필 선수, 하이런 5점, 4점씩도 두 차례 이닝이 있었고요. 2세트 로빈슨 모랄레스부터 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보내는 뒤돌려치기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각도가 상당히 좋고 빨간 공 포지션도 잘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배치가 조금씩 좋지 않게 서요. 당구 경기라는 게 어차피 포지션을 잘 만든다고 해도 저흰 공인 이목적구가 잘 맞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불편하게 맞고 있어요. 일단은 키스 처리 잘했고요. 아우, 좋아요. 네, 득점 만들어냅니다. 연속 득점. 득점된 이후에도 배치가 좋아 보이는데도 조금 함정이 숨어 있는 배치입니다. 노란 공, 흰 공을 최대한 얇은 두께에서 내공의 각도를 좀 짧은 각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긴 각도로 가게 되면 키스가 또 위험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짧게 진행을 시키고. 네, 좋아요. 3점. 되돌리기 득점으로 석점째. 빨간 공이 조금만 더 움직였더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참 다음 배치가 좋지 않습니다. 자, 밀어서 가는 모양새를 만들어 줄것 같아요. 단단장 형태로요. 아, 단단장 형태는 잘 만들었는데 조금 깊게 들어갔네요. 연속 세 포인트. 올려놨던 모랄레스. 안쪽으로 앞으로. 네, 앞돌리기 형태였는데 지금도 이제 장쿠션 쪽에 먼저 맞아버렸죠. 장쿠션 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너무 타격이 좀 셌습니다. 앞돌리기를 살짝 분리각만 만들어주면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좀 모자라요. 오늘 모랄레스 선수가 경기가 좀안 풀리네요. 지금 배치도 지금 괜찮은 배치인데도 원쿠션 이후에 투쿠션을 향해 진행을 할때 휘어져 버렸죠, 공이. 네. 그만큼 그 휘어짐을 예상을 못할 선수가 아닌데도 지금 잘안 풀리고 있습니다. 기회는 엄상필에게 계속해서 오는데 경기 초반 0점인 상태에서 타임아웃 썼어요. 그만큼 맞춰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도 됩니다. 아예 자신감이 없는 공들은 타임아웃을 잘안 쓰거든요. 네. 지금 옆돌리기를 직접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세가 너무 불편해요. 저렇게 자세가 불편하면 두께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두껍게 맞았죠? 타임아웃까지 썼지만 점수 올리지 못합니다.
보렐 선수 빠르게 엎드렸어요. 아, 오늘 진짜 안 풀리네요. 로빈슨 모랄레스가 아쉬워하면서 들어가고요. 세 번째 이닝. 지금 일목적구 컨트롤은 참 잘하면서 계속 공을 못 맞추다 보니까 엄상필 선수에게 찬스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비껴치기 형태로 각도 만들어줬고요. 노란 공 컨트롤도 참 잘했어요. 두 번째 세트 첫 득점. 두껍지 않은 두께로 일목적구의 힘을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거죠. 네. 내공으로 노란 공을 좀 세게 치면은, 두껍게 치면은 그럼 힘이 좀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을 참 잘했습니다. 대회전 형태. 자, 빨간 공의 움직임도 아주 좋고요. 풀어냅니다. 네,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냈고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저 빨간 공의 두께를 너무 얇게 치는 것보다는 저렇게 좀 활력 있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끄도름으로 일목적구를 좀 내려 보내는 게 관건인 배치였거든요. 좋아요. 둘러치기 배치도 깔끔하게 만들어냈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러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3뱅크를 한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다시 뒤둘러치기로 바꿨나요? 3뱅크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뽑아내야 돼요. 아, 좋습니다. 엄상필 힘이 넘칩니다. 속도감을 살짝 이용해 준 거죠. 코너에서 내공 출발점에 비해서 약간 3쿠션 지점이 조금 긴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각도 잘 만들어줬고요. 네. 1세트 8이닝 이어서 2세트 3이닝에 5점 하이런.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괜찮겠었어요. 비껴치기가 괜찮아요. 회전만 잘 이용한다면 두께에 상관없이 좀 각도를 짧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좋고요. 6점째.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두께 에러 마진이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보면 네. 저렇게 도톰하게 쳐도 조금 얇게 맞더라도 이 공에 득점은 될 수 있었었거든요. 다만 키서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두꺼운 두께로 내 공을 눌러서 간다 표현을 하죠. 자, 기세가 지금 기세에 탔어요. 지금 흐름도 탔고요. 자, 뱅크샷으로 갑니다. 아, 좋습니다. 다시 투 포인트 올려놓습니다. 얇게 조심스럽게 친다기보다는 아예 두껍게 일목적구를 진행을 시켜놓고 내공이 뒤따라가는 형태를 만들어줬고요. 8점 하이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9점. 네,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잠잠하다가 오늘 폭발력 있게 몰아치기 능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지금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를 끌어가기엔 좀 각도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원뱅크 걸어치기를 쳐볼 만도 할 것 같고 둘 중에 어느 선택을 할지 모르겠네요. 원뱅크 쪽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자, 언뱅크 각도 좋아요. 두 포인트 올려놓습니다. 11점 하이런. 무서운데요. 3이닝 엄상필. 빨간 공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노란 공, 아 빨간 공 노리네요. 자, 너무 뽑히면 뒤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당점의 조절, 속도의 조절을 입혀줘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연속 12득점. 돌려치기를 길게 보내주겠죠. 어, 이것도 좋고요. 어, 끝낼 기세입니다. 이 세트를요. 한 큐 다 끝낼 기세죠. 네. 13점 연속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바운딩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빨간 공을 되돌아오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빨간 공을 쳐서. 자, 완벽한 그림 만들어줍니다. 아, 박수가 터져나오고요. 진공 박수 받을 만한 공이죠? 네. 네. 세트 포인트. 엄상필 선수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14점 하이런. 3이닝 들어와서 연속 16점. 자, 언뱅크 넣어치기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좀 두껍게 맞거나 내공이 좀 튕겨진다면 저 뒤에 사이 공간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야 돼요. 자, 부드럽게. 아, 퍼펙트한 이닝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엄상필 선수가 3이닝 15점을 몰아치기로 따내면서 2세트까지 얻어냈습니다. 야, 기가 막힌 이닝이었어요. 네, 모랄레스 선수는 정말 할 말이 없죠. 화면에서 아예 로비스 모랄레스를 수분간 지웠습니다. 엄상필. 15대 8, 15대 3 스코어 됐고요. 자, 다음 시리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